안녕하세요. 가정의학과 전문의 김태균입니다. 벌써 촬영일 기준으로 2023년 2월이 훌쩍 좀 지나갔는데요. 요즘 날씨도 따뜻해지고 정말 조금씩 봄이 오는 걸 느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새해 마음먹은 다이어트 잘들 하고 계신가요? 여러분들이 잘 하고 계신지 알아보기 위해서 제가 오늘 중간 점검을 나왔습니다. 저와 함께 다이어트 잘 하고 계신지 지금부터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식사를 과연 제때 잘 챙겨 먹고 있는가 입니다. 다이어트하면 기본적으로 적게 드셔야 됩니다. 하지만 적게 먹는 데는 분명히 한계가 있습니다. 물론 친구분들 중에 어릴 적부터 적게 먹었던 사람들은 그게 생활화가 되어 있지만 기본적으로 먹는 걸 좋아했던 대부분의 우리들은 사실 그렇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다이어트 하시면 기본적으로 제대로 먹어야 하는 식사부터 거르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신데요. 식욕은 본능 중에 본능입니다. 이 기본적인 본능적 욕구를 이길 수 있는 분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 제때 드셔야 하는 식사는 꼭 제대로 좋은 음식으로 드시고 진짜 거르셔야 하는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그 음식들을 조절을 잘 하고 있는지 체크를 해보셔야 됩니다. 식사를 제때 잘 챙겨 먹는 팁을 하나 말씀을 드리면 내 생활 패턴을 하루 일과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내가 그래도 식사를 할 수 있는 시간들을 정해두시는 겁니다. 저의 경우에는 아침은 9시 전후, 점심은 1시에서 2시, 저녁은 7시에서 8시 이렇게 세 번의 시간을 정해두고 가능하면 이 시간에는 꼭 음식을 먹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간을 정해두면 이 시간 사이에 조금 출출하더라도 음식을 먹는 시간이 아니니까 가능하면 간식 같은 걸 먹지 않으려고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 식사 시간을 정해보시면 식사도 나름 제대로 챙기시면서 간식을 드시는데도 약간의 경각심을 가지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으니까 식사 시간을 정해서 식사를 하시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빵이나 떡, 면, 과자 같은 탄수화물이 많이 포함된 음식들을 잘 조절하고 있는가 입니다. 저뿐만 아니라 정말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십니다. 이제는 아마 다이어트 관련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라면 또 탄수화물 얘기하네 아마 하실 수 있는데요.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또 이야기하는 걸까요?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번 이야기와 조금 이어지는 내용일 수 있는데요. 식사를 거르시고 자꾸 이런 간식들로 음식을 살짝살짝 이제 때우는 느낌으로 드시는 분들이 많으시고 또 중간에 아무렇지 않게 단순당이 많이 포함된 간식들을 자주 찾는 분들이 계시는데 물론 이러한 음식들은 저희가 평생 끊을 수는 없지만 너무 내가 쉽게 먹고 있는 건 아닌지 꼭 한번 체크를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저희가 생각한 것보다 무의식적으로 먹는 것도 많고 먹는 것을 기억 못하는 경우가 사실 더 많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러한 것들을 잘 조절하고 있는지 체크를 해보기 위해서는 2주 정도 식사일기를 작성해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사실 귀찮기도 귀찮고 또 내가 정말 한다면 하는 스타일이라서 나 그런 거 굳이 안 써도 된다 하시는 분도 있고 제가 좀 의지가 강하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정말 근데 속는 셈 치고 한 번만 써보시면 꽤 많은 정보를 얻으실 수가 있습니다. 나라는 사람은 어떻게 먹고 지내는지, 내가 식사는 어떻게 먹고 있으며, 얼마나 먹고 있으며, 언제 먹고 있는지, 간식이나 술은 어떻게 먹는지, 물은 얼마나 마시는지, 음료는 어떻게 마시는지 그렇게 2주치를 종합해 놓고 보시면 내가 앞으로 다이어트에서 어떤 부분을 조절해야 되는지 정말 명확하게 파악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제 다이어트 유지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술입니다. 그리고 제가 2020년도에 제가 식사일기 어플을 이용을 해서 그때 네 제가 식사일기를 좀 썼었는데 제가 1월 달 걸 모아놓고 살펴보니까 주 3회 정도 맥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아마 이 기록이 없었으면 저 진료보면서 환자분들에게 술 조절 잘하고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겠지만 요즘에 이제 진료를 보면서 예전에 썼던 식사일기 보여드리고 요즘에도 이렇게 술을 조절하고 있다 그러니까 꼭 써보셔라 꼭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2022년 12월 23일
건강검진에서 73kg의 몸무게가 체크가 됐는데 오늘 촬영 날 제가 사실 올해부터 평일에 술 안 마시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때보다 지금 2kg가 조금 넘게 빠져 있습니다. 아침에 제가 체중을 측정하고 왔거든요. 70. 얼마 얼마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꼭 한번 써보시고 내가 뭘 조절해야 되는지 꼭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이어트에서 특히나 뭔가 잘 어렵고 안 된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 영상을 보신 지금부터 어플이나 메모장이나 수첩이나 꼭 뭐라도 이용하셔서 작성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야기를 드리다 보니까 좀 길어져서 2023년 다이어트 중간 점검 1차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중간 점검 2차로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